자, 그래서 문학기본안성 103쪽에 되어 있는 부분들 오늘 수업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막을 같이 가는 법, 우리가 눈발이라면 겨, 이렇게 세 작품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지문이고요. 일단은 문제 한번 보시면 가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와 나는 계절적 배경.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서 계절적 배경에 들어가는 소재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 지명이 나오는지. 의인화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 의인화 말을 건네는 거, 가와 다에 있는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는 게 나와 다에 있는지, 명사형 마무리인 뭐뭐함, 뭐, 예를 들면 넉넉한 힘, 이렇게 끝나든지, 하여튼 명사로 끝나는 거야. 뭐뭐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비음 읽을 때 같이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학창시절에 있었던 경험과 학창시절 이후의 경험, 그로 인해 얻은 깨달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에 벼의 특성이 나와 있네요. 그죠? 읽으면서 벼의 특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본문부터 한번 봅시다. 자, 사막을 같이 가는 벗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같은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친구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학창시절에는 유별나기도 학년이 바뀌고 반이 바뀌어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신학기가 싫었어요. 나는 학창시절 때 뭐가 싫었어? 신학기가 싫었어요. 자, 왜냐면 마음으로 간절히 원했던 친구와는 거의 언제나 다른 반으로 가버렸고, 한 반이 되지 않기를 빌었던 친구는 어김없이 한 반으로 평선되곤 하는 불행 아닌 불행 앞에서 얼마나 많이 속상해했는지 모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반이 바뀌면 친구, 일단은 친구들, 내가 친한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져야 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싫었어.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죠? 친구는 거의 다른 반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 됐으면 한 반이 안 되길 빌었던 친구는 한 반으로 평성되고 하는 불행.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뭐예요? 신학기가 싫었어요. 싫었던 이유 1, 2다알수 있겠죠. 그래서 학년이 바뀌면 처음 얼마 동안은 늘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낯설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학교에 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곤 했던 그 느낌을 지금 나는 선연히 떠올릴 수 있다. 난 그때 싸늘해지곤 했던 가슴 한쪽이, 미안해요. 다시. 가슴 한쪽이, 싸늘해지곤 했던 그 느낌이라는 건 결국 뭘까요? 그쵸? 그 느낌이라는 것은 결국, 외로움과 소외감이죠. 자, 그래서 낯선 환경에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을 거고, 거기서 나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대요. 반이 아니고 새로운 그부들한테서 낯선 말 실컷 맞봐야 하는 신학기 따위, 이제 영영 내 곁에서 사라져갔어. 무슨 뜻이에요? 글쓴이의 신분이 학생 신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른이 됐다는 거. 이제는 낯선 신학기를 맞이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대요. 그 대신 사랑하고 믿어주는 것보다 시기하고 미워하며 빼앗고 속이는 일이 더 많은 황폐한 세상살이. 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 어떠냐? 황폐해. 황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인생을, 이제 현실을 힘든 고난으로 힘들고 힘든 미안해요. 현실을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난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의 항해는 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항해. 항해는 뭘 비유한 말이에요? 그죠?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 같은 인생을 비유한 말이죠. 인생을 비유한 거죠. 비유 한 말이고요. 비유적 표현이 주로 사용이 됐네요. 잠시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따위와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가득한 일이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건 어떠냐? 두려움이 가득한 일이래요. 그치? 인생이라는 거는. 삶은 고난투성이고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기만 하는데 홀로 헤치는 파도는 높고 거칠기만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두려움 가득한 거냐? 응? 자, 여기가 지금 인생이 두렵다고 한 이유, 그치?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파도를 해친다. 파도를 해친다. 여기서 파도는 뭐겠어요? 고난, 그치? 홀로 해치는. 홀로 해치는 파도라는 건 뭡니까? 홀로 고난을 견디는 거죠. 자, 홀로 시련에 맞서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이때. 여기서 얘기하는 이때는 뭘까요? 이거죠. 홀로 시련에 맞서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지? 영혼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필요하대요. 그죠? 특히,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를, 다시 할게요. 험난한 항해를 같이 겪고 있다는 동지애를 느낄 수 있는 친구. 그죠? 필요한 것첫 번째가 나왔어요. 그리고 따뜻한 내 삶의 동반자라는 느낌, 그죠? 내 삶에 대한 동반자라는 느낌이 전해져 오는 친구, 그죠? 이게 두 번째 필요죠. 자, 이 시간에는 이 세상에도 한번 살아볼 만한 용기가 솟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필요한 대상이 두 병을 따르지. 같이 험난한 항해를 겪고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동지애를 가진 친구, 내 삶의 동반자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친구, 그지? 그런 친구와 돈독한 우정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지? 그래서 실패한 삶은 아니다. 누구만 있다면, 친구만 있다면, 그지? 인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는 삶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우정을 가꾸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비록 나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일은 참 아름답다. 언젠가 친구가 여기부터, 그죠? 여기부터 사업에 실패해서 낙향해가지고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안쓰러워하다가 못해 자기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서 땅을 일군 사람 만난 적이 있었다. 어떤 사례를 제시했네요.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경험, 사례, 돈독한 우정을 제시했고요.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돈독한 우정을 나눈 사례 제시한 부분이에요. 이미 거래 결혼을 해서 각자 식수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한테도 참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양쪽 집의 가족들 모두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냉혹한 이 세상에서 대항하기 위해 두 집이 힘을 맞췄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 그죠? 무서운 사막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또 누군가는 말했어요.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사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친구 없이 사는 일이라는 건 무서운 사막에서 사는 것과 같고,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사라지는 거다. 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친구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결국,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반자와 같은, 그죠?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도 역시 그런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기를 특징 일단 하나 보시면, 세상살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인생의 어려움, 학창시절, 신학기, 외로움과 비교해서 말했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돈독한 우정을 나눈, 그치? 돈독한 우정을 나눈 사례를 제시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네요.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안도현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고 하면요.